안녕하세요. 별국입니다. 동물원 꾸미기. 동물들이 기운이 없다고 하네요. 네. 동물원을 꾸며서 아이들 이제 동물들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만들어줍시다. 네. 바로 시작을 하고요. 이제. 꾸미고 싶은 동물 우리를 고르세요. 동물 종류가 세 가지 있네요. 호랑이 있고 오랑우탄? 고릴라인가? 오랑우탄. 그리고 이제 코끼리. 다 애매한 동물도 있네. 코끼리로 해볼게요. 여러 가지 자연으로 우리를 꾸며주세요.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. 예, 지금 예, 기운이 없을 만도 하겠네요. 한번 이건 뭐냐? 이거 지금 우리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나 보네요.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. 네, 늪지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나무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. 이걸로 해볼게요. 이제 꾸며줍시다. 꾸며가지고 이제 기운을 내게 해줘야죠. 나무가 열 종류가 있네요. 이게 다 심어볼게요. 나무도 움직이나? 나무가 움직여요. 식물인데 움직여요. 다른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꾸며 봅시다. 자, 이렇게 꽃은 좀 크니까 좀 안 좀 줄여주고요. 여기 옆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고 이 버섯도 있네요. 여기. 버섯, 이거 독버섯 같은데? 코끼리가 독버섯 먹고 배탈나면은, 아우. 그리고 이건 뭐예요? 이 새알인데, 이게 새알. 새알은, 여기, 나무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, 지금 이게. 여기다 올려놓을까요? 하고요. 해바라기도 있고. 꽃 종류가 많네요, 이게. 이건 뭐야? 여기 있고요. 연못도 있네요. 연못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니까 좀 이상하다. 일단 해보고요. 여긴 이제 다른 동물들. 선인장 있고 나머지 뭐 다른 동물들 있네요, 이게. 딴 동물들. 지금 제 휴대폰 지금 알림이 지금 올려가지고 녹화하다가 벌 어디다 놔두는 게 좋을까요? 벌도 좀 큰 것 같아. 너무 작은가 이건? 꽃 주변에다가 여기 놔둘게요. 이건 당나귀인가? 당나귀가 왜 여기, 왜? 당나귀 있고, 강아지 있고, 깨구리는 여기다 놔두면 되겠네요. 움직여볼게요. 다시 한 번. 여기 메뚜기 있어요, 메뚜기. 메뚜기가 나와요. 두더지 나오고, 지렁이도 나오고. 이건 또, 바위 뒤에 있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뭐가 움직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. 이 정체불명의 생물이 있어요. 당나귀는 뭐 씻고 있고
네.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동물들 이제 기운 차릴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해봅시다. 완료해봅시다. 티라노님 덕분이지. 엄마야! 아니 공룡이 사자를 무서워해? 이 말 돼요 이게? 공룡이 사자를 무서워해? 티라노사우루스인데. 야. 어떻게 이렇게 끝나냐. 네. 네, 이렇게 동물을 꾸며봤고요. 아,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, 지금 웹툰을 그린다고 많이 바빠가지고, 지금 이 유튜브 쪽에 많이 소홀했거든요. 지금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잘 많이 못 올렸어요, 그동안. 그래서, 예. 유튜브도 지금 너무 소홀히 하면 좀안될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다시 올려보고 있습니다. 예. 아직 이제 키즈짱 영상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예.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